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잘 살던 못 살던 가방끈이 길던 짧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남자든 여자든 공평하게 해가 바뀌면 택시 미터기에 숫자 바뀌듯 자동으로 나이 한 살씩을 더 먹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이 먹는 것은 공평하죠. 예외 없이 똑같이 1년마다 나이를 먹다 보니 어느덧 우리는 인생 후반전을 주전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각자 결정에 달려있죠. 매일매일을 째질 듯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만나든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맑은 눈동자에 웃음이 그치지 않는 행복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후반전을 방금 텃밭에서 따온 싱싱한 채소들처럼 유쾌한 인생을 살 것인지, 비에 젖은 낙엽마냥 축 처진 힘없고 서글픈 인생을 살 것인지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르나마나 당연히 유쾌하고 파릇파릇한 인생을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노년이 째지게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이 째지게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 나이 드는 것을 감사하며 산다. 젊음이 떠나고 탄력이 사라져가는 피부를 바라보는 것은 그리 즐거운 일이 못 되죠. 때론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하고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인생 후반전에 돌입했다면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늙고 병들고 소외당하는 시기라고 우울하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손가락으로 살아갈 횟수를 꼽아보면 살아온 횟수만큼이나 엄청 많이 남아있습니다. 뭘 해도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데 서너 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면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회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 시간이 여유롭고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와 달리 우리 수중엔 돈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가질 때가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생 후반전은 그야말로 황금의 기회이자 인생 최고의 보너스며 전성기를 보내는 시기인 거예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분들은 꿈을 쫓아 오늘도 흥분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얼굴엔 생기가 돌고 눈은 초롱초롱하죠. 하고 싶었던 것, 되고 싶었던 것, 이루고 싶었던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인생 후반전입니다.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김칠두죠. 순댓국집 사장에서 이젠 해외 에이전시로부터 연락을 받는 국제적인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나이 66이라죠. 옛날 젊었을 때 사진과 비교해보세요. 지금이 더 멋있습니다. 아 글쎄 지금이 전성기라니까요. 저 예전에 수염 길렀을 때 지저분하다 더러워 보이니 자르라고 자신의 취향을 저에게까지 강요하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김칠두 씨 사진 보고도 지저분하다 더럽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기 취향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저도 그때는 다 기를 이유가 있었으니까 기른 것이고 다 계획이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또 다른 계획을 갖고 말끔히 다 면도를 했습니다만. 나이 드는 것에 감사하고 즐기면서 살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노년이 째지게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두 번째, 호기심이 넘쳐난다. 나이를 의심할 만큼 생기 있게 사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호기심이 많다는 겁니다.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에나 참견하고 다니는 오지랖 넓은 사람과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은 궁금한 것을, 새로운 것을 반드시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열정을 갖고 산다는 거죠.
요즘은 컴퓨터와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점점 더 그 핸드폰 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추세는 더하면 더했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살 날이 4, 50년 남았는데 컴퓨터와 핸드폰 잘 배워야 합니다. 아유 난 몰라 컴맹이야. 나 컴맹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마치 나 한글 몰라 글 못 읽어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은 뒷방에 늙은이로 머물르기를 거부하고 문화센터가 됐던 노인복지관이 됐던 도서관이 됐던 새로운 것을 배우러 다닙니다. 단순한 사용법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모바일 프로그래밍까지 배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호기심을 놓지 않고 궁금해하는 것을 배우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지평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더 많은 기회를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죠. 쫙 펼쳐지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의 강세로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도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도 빈 상점이 늘어가는데 얼마 전 한 중년 여성분이 자신은 예쁜 구두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구두점을 갖고 싶은 게 꿈이었다며 구두점을 열었습니다. 같은 스타일의 구두라도 사람마다 치수가 다르니 재고를 많이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구두 상점이 소매점이 타락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오래 갈지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해서 과연 이겨낼 수 있는지 차라리 온라인 쇼핑점을 차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유 난 원래 호기심이 없어.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호기심도 습관이고 학습으로 갖게 되는 거라 합니다. 더욱이 나이 먹은 우리들에겐 더욱 노력이 필요할 테죠. 반짝거리는 총명한 눈빛을 갖고 싶다면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이 째지게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세 번째, 동심이 살아있다. 나이값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는 동심을 꺼내면 행복해집니다. 예전에 나이 들어 품위 있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품위 있게 산다는 것과 근엄하게 산다는 것을 혼동하시면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동심으로 산다는 것이 유치하다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유치찬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라는 명성에도 백발 가득해 아기처럼 혀를 내민 사진을 찍은 아인슈타인의 천진함, 아흔의 나이로 아이 같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은 송해의 그 유치찬란함은 그들이 동심으로 살았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단면이겠습니다. 동심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희망만이 가득하고 웃음이 넘쳐나며 호기심이 샘솟고 장난기가 쉬지 않고 발동하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안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콧노래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 모습처럼 말입니다. 쓸데없이 신중하고 진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유머 센스나 유연함을 바랄 수는 없죠. 목에 힘 빼고 아무 쓸짝에도 없는 근엄함은 벗어 던지고 동심으로 살아보시길. 그래서 아이처럼 하루하루가 고정관념 없이 새롭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년이 째지게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네 번째, 세상 모든 일을 낙천적으로 바라본다. 긍정의 마인드는 행복감을 샘솟게 합니다. 아니, 우울감을 막아내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뼈마디도 여기저기 고장 신호를 보내고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들을 낙담케 하는 일들에 부딪혔을 때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긍정의 마인드이고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으나 길고 긴 암투병을 해서 결국에는 완치 판정을 받은 67세의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요즘 걸핏하면 여기서도 암, 저기서도 암인데 어떻게 나만 피해가기를 바라겠어? 나는 항상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맨날 불행하기를 바란다면 나는 인생이란 게임에서 더티 플레이를 하는 거야. 페어 플레이를 하려면 불행을 이기고 슬픔도 참아내야지.
세상에 허구한 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마치 일란성 쌍둥이 같은 존재이고 항상 붙어있는 원 플러스 원 세트 상품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슬픈 일이 있게 마련이고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행복한 일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웃고 살면서 인생 대박칠 것인지 불행하다 징징거리며 인생 쪽박찰 건지는 우리 결정에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도 행복감으로 인생 대박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매일매일이 아주 즐거움으로 째지는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